안녕하세요 여러분. 2014년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아쉬움도 또 기쁜 이야기들도 있는 201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과와 행복과 건강이 있으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을 바라보는 지금 다림이 2014년에 했던 일들을 잠시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내용을 가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림은 우리나라 말로 다림이, 다림출, 다림추에 나온 말로서 VR 기술을 없는 한국 단어에서 가장 근사하게 찾은 단어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VR 중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육 솔루션, 강의를 해서 올리는 이 비디오는 유튜브나 여러분 LMS에 있는 모든 MOOC 비디오의 교실 촬영이 아닌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다. 이걸로 강의를 교실에서 칠판으로 하는 것을 대체하는 기술이라는 내용, 또 방송을 이제 방송국에서 텔레비도 가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공간에서 전세계로 가게 하는 방송의 문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는 것을 바꿔가는 스포츠 문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서 가족이 모여도 즐기기 어려운 공간을 이제 VR 기술로 바꾸는 기술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015년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VR 댄싱 가라오케 기술은 지금 있는 가라오케 문화가 아닌 스튜디오 가라오케 형태에서 여러분이 오디션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멋진 뮤직비디오로, 여러분을 춤을 추면 캐릭터와 함께 신나게 춤을 배우고 추는 문화를 만들 것이고, 저희가 스포츠를 근세 5종이 아닌 현대 100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시에이션을 보이게 될 것이며, 방송국에 사용된 수억 원의 장비들을 이제 수천만 원 이내로 만들어서 스튜디오도 방송도 또 여러분의 컨텐츠도 제작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하면 프로젝터와 전자교탁, 전자칠판으로 이루어졌던 문화를 이제는 새로운 VR 기술을 이용한 컨퍼런스, 회의, 강의, 교실이 되도록끔 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강의 시스템을 잠시 지난해 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새 기술과 함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냥 일반 파란색, 꼭 파란색이 아니라도 그린을 뒤에 넣은 것은 컬러를 맞추기 위한 것이지 크로마키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이런 여러분 보이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화면을 만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환경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음악을 이렇게 배경으로 틀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 제 모니터 1에는 제가 세 개의 모니터를 쓰는데 USB 이렇게 모니터 하나 나오는 걸 쓰고 있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스크린 캡처 영역을 정하거나 또 웹사이트나 이런 것이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제 세 번째 스크린에는 지금 파워포인트 그림이 화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스크린을 이렇게 클릭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자유로이 보이는 전자칠판,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노트북 화면과 같이 화면을 보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전자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전자칠판을 여러분과 같이 쓰는 스마트 스크린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화면이 스마트 교실, 선생님이 있고 칠판이 있는 공간이고 학생,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에 때로는 칠판을 크게, 때로는 선생님과 같이, 때로는 선생님을 크게 보는 방식으로 교실의 학생이 선생님을 볼랴 칠판을 볼랴 하는 것을 선생님이 제스처를 통해서 여기 봐, 저기 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생님이 여기 봐 하는 대신 칠판을 저기 봐 할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 줌으로써 학생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곳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저는 e스튜디오라고 하고 e스튜디오, i스튜디오 기술이야말로 스마트 장치의 교실을 옮겨놓는 스마트 클래스가 되고 스마트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 공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되는 소위 교실 문화를 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은 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칠판이 없던 시대가 수천 년, maybe 수만 년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년 전 프랑스에서 칠판, 슬레이트를 쓰는 칠판이 나와서 약 150년 한국에 사용이 되어지다가 1999년 프로젝터 노트북 파워포인트가 전개되면서 교실에는 멀티미디어 클래스, 멀티미디어 교실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칠판은 지웠던 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지우지 않는 다시 보이는 그림이 나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0년대까지 열심히 노력한 초고속 인터넷망, 4G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원터치 컴퓨터로 손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가야 된다. 교실이 스마트폰에 보여져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 장치들을 가진 많은 스마트 교실 교육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선생님이 원터치로 스마트폰 컴퓨터를 원터치로 컴퓨터를 운영하듯이 원터치로 강의를 만드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스마트 장치에 선생님이 계시고 그 스마트 장치에 전자칠판이 가상전자칠판이 존재하게 만드는 기술,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볼 때와 칠판을 볼 때가 구분돼서 볼 수 있는 것을 강사 선생님이 정의해주는 기술이 바로 다림의 i스튜디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써서 우리는 교실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고 그 방식에 의해서 강의실은 이제 더 이상 강의실 50명, 100명의 공간이 아닌 스마트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러한 교실과 스마트 장치를 연계하는 스마트 플랫폼 위에 교육의 변화가 전개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가능하다. 그것이 2015년 내년부터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흥미진진한 2015년 프레젠테이션을 전세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시대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전세계 국가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을 남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기가 전개되는 2015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가 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